여러분들 뽀파 뽑기하는 홍성 오빠입니다. 오늘은 부산 망미동에서 한번 뽑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보시면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교환권, 저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은 뭐 그동안 한 두세 번 정도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,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교환권은 처음 봅니다. 직접 보는 거는 탑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, 탑 쌓다 보면 사실상 몇 개 나갈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스트를 뭐 해봐야 되지만 지폐 교환기가 고장난 관계로 그냥 바로 5,000원 넣고 소리가 안 나네. 그냥 솔직히 집게 조금 저렇게 구부려진 거 보고 믿고 하는 거예요. 밑에 잘 받쳐서 재면은 오. 일단 지금 끌고 가는 범위를 보니까 오, 탑 나쁘지 않아요. 높지도 않고. 스타벅스랑 같이 있나 본데? 없다, 힘 좋다. 이거를 어떻게 엇갈리게 싹 껴가지고 PP박스 아래에 발이 딱 들어가주면 그거 진짜 최고던데. 오! 안 나왔다. 아, 누르기 될 것 같기도 한데. 자, 일단 횟수가 끝났으니까. 옆에 공간이 없어. 지금 쏠려갖고. 일단 뒤집어 보자. 아니, 탑 건들지 말고. 야. 아니, 밑에 탑 괜히 망가뜨릴까봐. 아, 다른 거 쳐볼게요. 저 탑이 약간. 탑이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은데, 이거. 이 티렉스 버거 세트가 한 5천 몇백 원. 오, 그렇지. 굿샷. 근데 일단은 한 3개는 뽑아야 돼. 지금 앞이 좀 좋긴 좋아. 힘은 좋네요. 그때 그 남포동에서 스타벅스 경험권은 힘 되게 없었는데, 대구에서도 조금 쉽지 않았고. 이게 제일 낫네. 근데 이거 약간 저 앞에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. 와, 어쩐다 지금. 오, 뒤에 발이 구부려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저 끌고 가는 맛이. 그리고 PP박스가 기본적으로 좀 작아요. 사이즈가.
일단 나 빡타네 이거. A few moments later. 가자. 지옥에 또 쏠렸어. 누르기. 지금 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거는 제 나중에 좀 시도를 해보고 최대한 햄버거를 아, 좀 전에 들어갔었는데. 어? 근데 이 앞발이라 끌고 갈 수 있을까? 하네요. 만원 더 넣을게요. 야, 이건 나오자. 잘 들었다. 엄마. 돼지 꼬리가 너무 길어. 머리가 엄청 부드럽게 처지네. 탑은 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모양상은 그렇습니다. 아까 못 뽑았던 거 여기서 다 이제 복구. 드릇? 먼저 아. 선물하면 하나 더 어디 있는 거지? 아, 이건가? 아, 들지 마! 이건가 보다, 그지? 이게 레진인가 보네, 그럼. 위치상 저게 레진일 것 같아. 어, 랜덤이야! 이럴 때 선물함 들었어야 되는데요. 끄집어내 아래로. 뭐야 이건. 아니 이거는 똑같은 교환권인데 난이도가 좀 더 있는데? 양망. 왜죠? 교환권이 두 개인가요 혹시? 야 이거 잡기 애매하다. 요. 그거 제 더 갈까? 얼마 아이치? 하나.
그냥 얼마 못 뽑았네. 졌네. 7개. 햄버거 7세트. 한번 볼까? 어떻게 생겼나? 이것도 영수증 방식인가? 아, 이건 홀로그램. 원래 제품 기어, 아, 이건 불고기 버거 세트네? 아, 아, 나 이게 사용 일자인 줄 알았어. 이 날짜부터 발행 후 5년까지네요. 아, 랜덤 구성이야? 다 T-Rex가 아니었어?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